20년대는 이것부터 말고도 정말 많은 독립운동들이 전개가 돼요. 노동운동, 농민운동, 청년운동, 여성운동, 아까 말씀드린 사회운동도 일어나고요. 문화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운동들이 국내에서 전개되고 이것이 이제 30년대까지, 40년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동의 변화가 오는 계기도 뭐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다? 3.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3.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3.1운동이 일어난 1919년으로부터 올해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100년이 되는 자, 이 3.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? 그러죠?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나라를 운영할 주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.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의 때 다시 들으시겠지만 즉 3.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. 대한민국 건국 100년,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, 3.1운동 100년 같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촉진제가 바로 뭐였다? 3.1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3.1운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